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연결이겠군요. 예. 저희의 영원한 국회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는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지친다 이런 댓글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의원님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우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선출할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국회 본회의 안건 산정이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의장이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요. 네. 처음에 1시 반에 이렇게 의총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0분 연기됐다가 다시 이제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5시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제 29일 날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9일은 진짜 되는 거예요? 29일은 저희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네. 하겠다라고 지금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네. 6월이 임시국회인데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7월 4일입니다. 네네. 근데 7월 4일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7월 3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네. 역순으로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마무리를 하려면 통과를 시키려면 적어도 월요일 날 원구성을 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쭉 순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은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법사위를 아직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고 그 중재안이라는 게 뭐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러나 저희 원내대표는 저희 민주당은 그것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딱 선을 그어버린 상황이고요. 아, 그거 찌라시였군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제안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여당이, 그리고 하반기 2년은 야당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그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 절충안이랄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하반기는 여당이 하는 걸로 하자. 그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전반기는 주호영한테 주고? 아니요, 아니요. 전반기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네. 그 하반기 법사위 의장. 대선이 치르고 난 다음에 이기는 팀이 하자. 예, 대선이. 괜찮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는 여당이 하자.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받을 이렇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기면 되잖아. 또, 예, 여당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개혁까지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까지는 뭐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경이 볼모로 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인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정말 21대 국회 많은 그 기대를 갖고 들어가셨는데 어떠세요? 초선인데 지금 많은 실망도 하고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원구성과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예. 다행히 어제 또 추미애 장관님께서 초선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네. 날 새고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 원구성이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법안 발의라든가 또 지역구의 여러 현안이다 이런 것들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많은 지지자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 국회가 열리면 바로 만들 준비 몇 개나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벌써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이 네. 그 표적 수사 뭐 검언 유착도 사실은 표적 수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특정 유력 인사를 정치적으로
찍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표적 수사와 그리고 그 표적 수사 과정에서 강압 또는 회유를 통해 가지고 막 뭔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안 그리고 또 이번에 논란이 지난주 논란이 됐던 게 검찰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배당을 통해 가지고 그 감찰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이 검찰의 자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감찰의 기능을 좀 더 독립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세 개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미워할 법들이네요. 아 검찰이 가장 미워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일부 특정한 그 세력들은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이런 법안 검찰 개혁 법안을 이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곽동수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곽동수 선생님도 좀 여쭤볼 게 있대요. 시간이 예. 없지만 저희가 쭉 잠깐 금방 질문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국회 네, 내에서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바깥에 있어서 이 정도 국회가 안 열렸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국민들 심정이 지금 그래요. 상황이 예. 그렇다 보니까 초선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면 내부 분위기에서는 궁금합니다. 정말 국회가 열어야 되는데 절실함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메시지를 왜 국민들께 전달 안 할까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네,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임시회기 내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 각오 분명하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단 한 사람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의장으로서의 또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의장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관행이냐 뭐 이런 거 뭐 여야 합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성과를 내고 법대로 해서 국회법대로 해서 반드시 일하는 국회 만들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300명 국회의원 대표로 일단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과 좀 하세요. 네, 아까 사과를 드렸는데 네. KBS에서도 지금 일 안 하고 돈 받는다고 사과드리고 왔는데 또 지금 수다타파 TV로 넘어와서 또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300명 국회의원, 미통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대표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과내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표현을 이미 6월 중순에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쪽, 네 쪽 나도, 열매 쪽에 나도 사람들이 안 믿겠다는데 믿음 가게끔 주말이든 뭐든 메시지 한 번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주말 동안에 많이 그런 것도 걱정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말에 더 노력할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전혀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디까지나 미래통합당이 야당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파트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설득할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치보다 민생이 우선이고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정말 하늘이 두 쪽 난 하늘을 그럼 이번에는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꼭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시청자들과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를 국회 통신원으로 제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말 활동하는 김남국 의원님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또 한 가지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당에서도 그 공수처가 정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선거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린 뉴딜. 네.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정말 대한민국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문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도 실제 당정청에 다 주문을 하셨거든요. 호랑이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아마 이제 진짜 실천할 수 있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도 아침 새벽에 막 7시 반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의원인데 활동을 못하는 걸 봐서 너무 아쉽고 근데 김남국 의원님 마지막으로 후원금 다 찼어요? 이게 그 후원금이 다 아직 차지 못했고요. 1억 5천만 원까지 의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가능하신 거죠? 네,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기로 금방 이제 후원금을 채웠는데 네네. 이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제 다 선거가 끝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선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한 10분의 1 채웠나?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채웠어요? 예, 거의 못 채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좀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돈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저희가 일주일 안에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목돈 들어오는 것보다요. 네.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미만 이 돈이 모여갖고 1억 5천만 원 채우는 게 훨씬 더 소중하게 더 값지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열심히 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업은행 457-088-638-04016 네. 김남국 의원 후원 계좌입니다. 네, 저희가 뭐 우리 민주정은 많잖아요. 그럼. 새날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화 고발뉴스 이렇게 같이 한번 하면 한 일주일이면 금방 네, 찰 것 같습니다. 활동할 어쨌든. 수 있는 게 그 어저께 또 정청래 의원이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셔갖고 그 돈이 전부 다 활동에 쓰인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별로 걱정 안 하고 후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후원금은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구뿐만 아니라 본인들 의정 활동할 때 정말 맞아요.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거니까 김남국 의원님 같은 분들에게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남국 의원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